절망을 희망으로 또 희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무엇이 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본인의 또 학구열을 불태우신 할머니가 계시고요. 또 지금 현재 눈만 깜빡일 수 있는 루게릭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저희들에게 오늘 일요일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네. 첫 번째 분은 만학의 집념을 불태운 차영옥 할머니시죠? 네, 차영옥 할머니가 네. 70이 지금 넘었는데요. 네. 수학능력 시험들 19세, 18세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쳤는데 네. 그 7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암, 말기 암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고 예. 또 어떤 갈비뼈 6개 사고로 예. 다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는 또 그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눈도 좀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책도 잘 안 그렇죠. 보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이 있어서 이번에 공부를 했고 네.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를 하고 시험을 쳤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별로 아주 건강하신 편은 아닌데 왜 이렇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후 저희가 한번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정말 교복 입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많이 골목에서도 울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늙은 사람이 가서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네. 예, 배우고 또 배우고 자꾸 하면은 물도 저게 빗물이 떨어지면은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그것이 내가 되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조할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22년 전에 받으셔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갈비뼈도 부러지시고 백내장도 오시고 또 항암 치료 때문에 기억력도 굉장히 감퇴하시고 그럼에도 저렇게 또 열정을 불태우신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배움에 사람이 한이 있는 중에 배우지 못한 한 그 배움의 열정이 배움의 있었는데 열정. 그게 외부 환경 때문에 그 배우지 못한 한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 차영옥 할머님도 그런 그 한이 컸고 네.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남다르신 분으로 예.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의 후원도 그렇죠. 대단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부군도 그렇고 네. 그 자녀분이 그 엄마 그 수능장에 네. 직접 와서 네.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 응원을 하고 갔다고 예. 하는데 예. 역시 차영옥 할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예. 그 대단한 할머님의 그 열정이 예. 가족들의 후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이 그 시험 수학능력 시험날 잘 찍고 오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차영옥 할머니에게 제가 또 여쭤봤죠.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유, 국어고 뭐 국어는 뭐 서울서 부산까지 가겠더라고요. 엄청 길고 좀 어렵더라고요. 네. 영어고 뭐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와서 많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면은 나도 그런 집을 해서 고토코 노인들을 돕고 싶어서 내가 그걸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저 얘기요. 그러니까 네. 그냥 내가 학교 가서 졸업장 따는 게 아니고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는 거잖아요.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항상 책도 보고 이러지만 지금 수학능력 시험 치라 그러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고 눈도 그래 어려운 상황인데 공부를 한다는 이유가 만학에 배움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더 큰 이유는 본인의 꿈 자체가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수능을 쳐서 대학에도 진학을 해야 네. 되니까 그런 어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과 더 또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 잘나겠다 이보다는 누구를 도와준다 이 모습이 더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네. 우리 차 할머니는 2년 동안 결석한 건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랑 통화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배워한 것이 한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도 들어가서 가서 공부하고 배우면은 내 머리에 예? 딴 사람이 다섯 자 들어갈 때 난 한두 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야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세요. 하면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용기가 되는 그런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